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조개 화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조개가 있죠. 근데 너무 크면은 우리가 여기 틀 안에다가 선생님이랑 요 흙을 넣고 조개 모양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거 되게 크죠? 네.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에 조금 이렇게 작은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무늬를 낼 수 있는 거를 지우가 한 두 개에서 세 개를 한번 골라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은 여기 큰 흙 덩어리를 잘라줄 거야. 자, 이거는 도자기 백자토예요. 하얗죠, 흙이? 네. 그때 해봤잖아. 그치, 선생님하고 도자기 수업 해봤죠? 네. 자, 이 흙을 선생님하고 잘라서, 지우야, 이거 좀 들어줘봐. 요 흙 덩이도 되게 크다. 선생님, 이거. 무거워. 무겁죠? 반 자를게, 선생님이. 잘 들어봐. 얘는 자를 때, 그냥 안 잘리고, 이렇게. 실로, 우, 됐다. 와, 재밌다. 되게 부드럽죠? 이거 세 개 골랐어요, 지우? 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그 흙을 잘 이렇게, 봐봐. 잘 채워서 넣어볼 거예요. 자, 넣어보세요. 한번 해서 이렇게 잘 펴보세요, 지우가. 한판하게 한번 펴보세요. 거기 사이즈 다 찍어보세요. 봐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자,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 자국 나도 되는데, 나중에는 좀 더 판판하게 돼야 돼. 이렇게 반치하자, 선생님. 꾹꾹꾹 이렇게 잘 펼치고. 자, 이게 이제, 땅이 되는 거야. 화석을 우리가 만들 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막 지진도 나고 또 그 위에 비도 오고 흙도 쌓이고 여러 번의 땅이 막 변하는 거야. 그러면 속에 있던 묻힌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만들 화석이 될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자, 그러면 지우가 얘를 찍는데 찍을 때 봐봐. 흙에다 도장을 찍을 땐 이렇게 꾹 굴려줘야 돼. 이렇게요? 응. 자, 봐봐. 선생님하고 한 번만 해보자. 한번 누르고 꾹 누르고 자 이쪽으로 꾹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봐봐. 선생님 한번 굴려줬지 한 바퀴.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 떼볼게. 와. 조개 모양이 이게 여기 다 찍힌 거야. 자, 이번에는 지우, 이번에는 많이 안 굴려줬대. 지우가 꾹꾹꾹 해서 눌러줬다가 다시 빼보자. 네. 잘 찍히게 굴려줘. 한 번에 누르면 이 조개는 얇아서 쪼개질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좀 더 꾹 해야겠다, 지우야. 봐봐.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 화석은 무늬를 찍어내는 거거든? 선생님하고 자 봐봐 빼볼게요. 자 우와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무늬 해볼까. 아이고 안에 한번 찾아볼게. 여기는 너무 가리비만 많다. 다른 조개가 없네요. 아니 이걸로 너무 큰데? 그러네. 누가 그런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했는데 선생님하고 그러면 요거? 그거? 그거 너무 커요. 너무 커. 자, 얘 한 번만 요 뾰족한 거 한 번만 다시 찍자 그러면. 자,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지우도 꾹. 아이고 아프지. 조개 모양. 자, 다시 한번 꾹. 꾹. 자, 빼보세요. 이제 지우 봐. 이야. 잘 빼보세요. 딱 빼봐. 제가 볼게. 안 빠지지. 와! 자, 이거 엄청 세게 박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 무늬를 만들어낼 한국, 자, 얘는 손을 막 만지지 말고. 자, 얘는 뭐 같아?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같지? 근데 밀가루는 아니고, 선생님이 얘 종이컵으로 한. 저도 해보고 싶어요. 두 컵 정도? 이거 좀 가루 날리는데? 자, 한번 부어보세요. 와, 재밌겠다. 많이 하면 아니 아니야 많이 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쓸 양만큼. 얘는 반죽을 하면 그대로 굳어버려. 이렇게? 응. 한번 넣어봐봐. 자,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덜어낼게요 이제. 네. 안녕. 자,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이 가루를 선생님하고
한번 물을 물하고 반죽을 한번 해보자. 저거 하고 싶어. 자, 물을 한번 좀 넣어볼게요. 재밌겠다. 박수. 박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색깔도 넣어줄 건데 초록색, 빨간색. 이거밖에 없어요? 얘 새벽 세 가지 색깔밖에 없어. 원래는 물 이거 색깔도 안 넣는 건 선생님 넣어준 거야.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이라서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 한 방울. 자, 이거는 색소야, 색소. 천연 색소예요, 이거는. 먹을 수 있죠? 식용 색소예요, 이건. 식용. 먹을 수 있는, 뭐, 쿠키 만들거나 케이크 만들 때. 자, 한번 선생님하고 저어볼까? 왜요? 이거 먹는 거예요? 아니죠. 저거... 그냥 식용 색소로 하는 거야. 물이 조금 적은 것 같아. 자. 물에 도와줘. 응, 물에 도와줘. 잘 섞어보세요. 빨리.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만 해줄게. 얘는 빨리 굳어가지고. 잠깐만. 얘는 선생님이 빨리 안 굳게 그것만 해줄게요. 자, 이제 잘 저어보세요. 빨리요? 빨리 잘 저어보세요. 여기 이런 틈을. 아니, 얘가 굳으면 안 돼. 얘 빨리 저어줘. 선생님 아프셨죠? 우와, 재밌다. 막 튀지 않도록. 재밌죠? 네. 잘 저어보세요, 자꾸. 계속 저어야 돼. 멈추면 얘는 굳어버려. 와, 네. 멈추지 않게 잘. 지금은 물인데요? 봐서 우리가 가루를 조금 더 넣어. 그렇게 하면 튀어요? 자, 가루 조금만 더 넣을게. 아, 손을 하지 마세요.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는 거 같아. 밀가루가 내리는 거 같아. 다시 섞어보세요. 빨리. 자, 이렇게. 석고가루를 물에 넣고 반죽. 이제 선생님이 할게요. 반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동그라미 잘 되는지. 자, 선생님 되게 봐봐. 선생님 엄청 빨리게 졌지? 네. 이렇게 빠르게 저어야지 얘가 안 섞여.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자, 이제 얘를 이 위에다 부어주자, 지우야. 오, 네. 그거는 너 뭐 이 포 속에 들어가면 안 좋아. 헐. 봐봐, 옷에도 막 묻죠. 그래서 손으로 그렇게 만지지 않고 여기다가만 해야 돼. 지금 검은 옷에 다 묻었네. 이거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자, 여기다 선생님 붓는다 이제. 네. 봐봐, 여기 채워줘야 돼, 이렇게. 잘 채워주세요. 자, 너가 한번 이제 선생님 채우는 거 다 채워버렸어. 자,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 이거 뭐 같아? 이거요? 파도. 파도? 아니, 이거 뭐 딸기 쉐이크 같지 않니? 아니요. 아니야?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이거 뭐야? 딸기 쉐이크 같다. 아니요, 전 맛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우야, 이거 봐봐. 이걸 이렇게 골고루 선생님 다 폈어. 자, 아까 우리 조개문이 어떻게 됐어? 여기 다 덮여버렸지? 네, 그러면 그 핑크색 어떻게 될까? 얘가 나중에. 다시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올 것 같지? 네, 색깔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흙 위에다 섞고 가루 반죽을 색소를 섞어서 했는데 얘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동안 굳을 거예요. 자, 보고 싶은데. 보고 싶죠? 그럼 네. 우리가 빨리 조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으면 얘가 굳을 거야. 자, 우리는 그동안 그림을 그릴게요. 네. 자, 이제 이게 우리 지우가 그림을 다 그릴 동안에 이게 다 굳어졌어. 이렇게 봐봐, 딱딱해졌죠? 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 지우야. 네. 자, 이걸 뒤에서 이렇게 밀어내볼게요. 우와. 자, 이렇게. 우와. 잘 안 빠져. 와, 선생님 저것도 빠지려고 하는데요. 자. 짠, 이렇게 일단 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층이 지는데 얘를 분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네, 분리해 보세요. 자. 네. 보세요. 짜잔. 오 마이 갓. 짜잔. 오 마이 우와. 봐봐요, 지유야.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잘 나왔죠? 네. 한번 만져볼까, 지유야? 얘 한번 만져봐요. 이 화석이에요. 자, 오늘 화석 만들기 성공.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